적 도발 근거지를 신속 정확히 초토화한다. 육군은 6.25 전쟁 발발 74주년인 2024년 6월 25일 충남 보령에 위치한 웅천 사격장에서 적 도발 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다지고 천무의 강력한 응징 능력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천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최근에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실시된 이날 훈련을 통해 육군은 해공군과 공조하에 육군의 대표적인 대화력전 핵심 자산인 천무의 정밀타격 능력과 파괴력을 확인하고 감시 탐지수단을 활용한 표적획 등 및 신속 정확한 사격 절차를 숙달하는 등 화력 대응 태세를 강화하였습니다. 육군 예하 전군단 및 화력여단 천무대대가 모두 참가한 가운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훈련은 각급 천무대대 장병 190여 명과 천무 7대 및 대포병 탐지 레이더 TPQ-74K에 해공군 장비와 해경함정 등 80여 대의 합동전력이 투입되었으며 합참 육군지작사 등 군관계자와 방사청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 LIGNEX1 등 대외기관 관계자 300여 명이 참관하였습니다. 이날 훈련은 사격장으로부터 55km 떨어진 표적에 대한 사격명령 하달로 대기 중인 7대의 천무가 순차적으로 불을 뿜으며 시작되었는데요.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를 떠난 장거리 유도탄 48발은 궤적을 그리며 직도 표적지에 정확히 명중하였습니다. 천무 한 대가 한 개 포드 POD를 모두 사격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수십 초에 불과했으며 보폭 유도탄이 탄착되는 모습이 다양한 관측 장비를 통해 실시간으로 사격지 휘통제소에 중계되었습니다. 특히 탐지 타격 자산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대포병 탐지 레이더와 타격 자산인 천무를 비롯하여 해군 초계함 및 고속정 공군의 KF-16 등이 대거 투입됨으로써 우리 군의 통합적 대응 체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으며 장병들의 장비 운용에 대한 자신감과 전투 의지를 강화시켰습니다. 한편 다연장 로켓 천무는 유사시 북한의 방사포와 장사정포의 위협에 대응하는 우리 군 대화력전의 핵심 전력인데요. 최대 사거리 80km로 고폭유도탄과 분산유도탄 발사가 가능하며 천무의 고폭유도탄은 위성항법 시스템 GPS와 관성항법 시스템 INS를 탑재하고 있어 표적지 탄착 오차가 15m에 불과해 빠르고 정밀한 타격이 가능합니다. 분산유도탄은 300여 개의 자탄을 쏟아내 축구장 3배 면적을 순식간에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천무의 사격 시스템은 높은 자동화율을 자랑하는데요. 군단 및 사단에서 포병대대로 표적 정보를 전송하면 천무의 사격 통제 장치가 사격 재원을 자동으로 산출하고 발사대를 작동해 신속히 사격을 실시합니다. 사격 후에는 자체 포드 재장전 기능을 활용한 빠른 재장전이 가능하며 차량의 발사대와 포드를 장착한 상태로 기동이 가능해 신속히 사격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적의 화생방 및 소총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호력을 갖추고 있으며 타이어 펑크 시에도 자동으로 공기압을 조절해 계속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날 훈련을 주관하고 훈련 참가 장병들을 격려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천무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보유한 무기체계인 만큼 천무부대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달라며 작전이 곧 훈련, 훈련이 곧 작전이라는 신념으로 실전적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 최첨단 장비의 성능에 걸맞은 운용 능력을 갖춰 스스로에게는 자신감을,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신뢰를 주는 지상전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육군은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력 발전을 지속시켜 전투 현장 위주의 실전적 교육 훈련을 강화해 적을 압도하는 대비 태세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6.25 74주년을 맞아 적의 침략으로부터 고귀한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신 순국선열의 희생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